아 정말 잘 불렸는데. 아 괜찮아 이번은 또 색다를 거예요. 아 거미소굴이라니. 아 거미소굴은 상상 못했어요. 거미소굴. 자 이번에 아이템이 많다.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번엔 또 달라요. 재수 한번 읍식이 좋구만 이번 판은. 그걸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오지? 어 뭐지? 폭탄이 16개 뭐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퍼주는 거지? 이건 느낌이 이상해. 더 이상해. 방심할 수가 없구만. 어째서지? 방심할 수가 없어. 좋아. 아, 나 폭탄 장사가 됐어요. 폭탄 장수 완벽한데? 자. 나침반이 진짜 편한 아이템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 이야. 굿. 베리 굿. 이번 판 어떻게 보십니까? 무지하게 괜찮지 않나? 끝내주는데? 들고 이걸 무기 삼아서. 와 나올 것 같은데 얘네 한 마리. 아니네. 해골을 하나 들고. 근데 제 특백보다 나침반이 들어도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가야 될 맵이 되게 많으니까요. 그렇죠? 목소리 들렸는데? 어디지? 야오 소리 들렸는데? 여기다. 오케이. 폭탄을 여기다가 대빵만하게 터뜨리자. 이렇게. 그리고 저기 뭔가 상점 같은 것이 보입니다. 상점도 있고. 우후 우후. 오케이. 데려 나오기로 하고 있다가 상점. 샷건이다. 아니. 아이템이 좋은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진 않겠소. 일단 이거만. 박쥐는 미리 잡아두고. 자. 거미줄을 빨리 푸는 법은 그냥 움직이는 건가? 자 데리고 저쪽 가서 사야 되네. 그물총을 이용해서 잡아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얼음총을 쏴보는 건 어때? 얼음총. 알아서 가겠죠. 아까 샷건으로 1대1 다이다이 하다가 맞아 죽어가지고. 느낌이 안 좋아. 그냥 샷건만 사서 나갈까? 느낌이 안 좋아. 샷건만 사자. 샷건만. 산탄총. 돈이 있으니까. 네. 어차피 내가 가져갈 아이템도 없고, 그치? 야! 어! 좀 스피드하게 할까? 유령 무섭네 진짜. 이번엔 거미방 같아요. 거미방.
거미방인 것 같아요. 아, 거미줄에 걸리는구나 이게. 그렇군. 이걸 다 피해? 야이씨! 이런 개구슬을 봤나? 자. 오. 신기해. 저 위에, 예스! 좋아! 폭탄을 쓰지 않고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폭탄은 많고 샷건은 가로로 밖에 안 나가니까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얘네가 돈을 많이 줘서 정말 좋아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이, 거미 다 잡아놓은 다음에 이거 다이아로 다 유령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먹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작전인 것 같아. 그쵸? 저 아가씨는 여기입니다. 소녀! 여기있다. 문은 바로 저기고. 이게 안되네. 됐다. 되게 해볼만하죠. 그쵸? 굉장히. 자, 문은 바로 저기야. 폭탄이 그래도 10개 이상은 있지만은 아깝네요 굉장히. 나 근데 체력 이제 보니까 6이야. 좋은데? 굉장히 좋은데? 폭탄 하나 쓰자.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 들어가네. 유령 그가 온다. 그가 온다. 그가 온다. 와가씨 일로와. 불안해. 이것도 맞고. 간다 간다. 되게 수월해. 자 지금 체력이 7.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체력 7 찍은 거 이번이 최초입니다. 노멀 클리어인가요? 제가 아직까지 엔딩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정글까지 가본 게 딱 네 번인가 다섯 번밖에 없어가지고 정글에서도 한 번도 제대로 돼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먼저 막 움직이지 마세요. 아, 불안해 죽겠네. 자, 가. 렛츠고! 가자! 오! 으 저리 가. 일단 다 살펴보고. 없어 보여, 아무것도. 이번엔 재단 같은 게 하나도 안 나오네. 왠지 이 녀석도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것 같아. 아! 실수를 안 가져왔다. 괜찮아. 조심 조심. 미개인은 안 죽네. 방금 잡았습니다. 방금. 자 밑에를 살펴보고. 저로 쏙 들어갔네. 얍! 이거 무난하다. 너무 무난해. 완벽해. 좋아, 거미도 잡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체력이 8이 될 전망이요. 8! 이건 됐다. 됐다. 이제 가시랑 왕큐에 날 골로보내는 유령만 주의하면은 이건 깼네. 이건 깬다.
클리오의 냄새가 난다. 아이템도 많아, 돈도 많아, 샷건도 있어, 체력도 많아, 없는 게 없어, 완벽해! 기대가 되지 않소, 상당히. 자, 이제 정글은 아직 제가 모르는 구간이 많습니다. 정글, 뭐야 이거? 너 왜 얼굴에 표정이 있어? 오, 모든 게 지금 두려워요, 굉장히. 저 가운데 보이는 해골은 뭐지? 보지 못했던 함정이다, 저건. 그리고 처음 보는 몬스터야. 원숭인가 저건? 강시. 아, 강시는 봤어. 아, 저거 훔쳐가면 귀신이 바로 나온다, 저 해골. 오케이. 근데 비싼가요? 많이 비싼가? 괜찮아. 어! 아! 앙! 아! 아! 자, 그래서 폭탄을 쓴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았다. 이걸 만지면 바로 유령이 나온다 이거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돈 많아! 괜찮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난 필요 없어! 이제 말벌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와! 무서워! 벌 소리 들린다. 너무 아깝다. 아깝다. 괜찮아. 난 뭔가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어요. 자지간. 별로 관계는 없지만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샷건 아니면은 제트팩이 둘 중 하나는 먹는 기회는 있는 것 같아. 둘 중 하나는요. 둘 다 상당히 성능이 우수해. 그리고 반동은 주의하고요. 그러니까 반동이 엄청 심할 정도로 성능이 정말 우수해. 아깝다. 아, 정말 아깝네. 정말 아깝네. 아쉬웠어? 그래, 아쉬웠어. 반동으로 죽어본 적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괜찮아요. 아이, 죽을 거야. 망했어. 맵 더럽게 어려워. 더러운 맵이 걸렸어, 이건. 다시.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있을 수가 없어. 다시 한 번. 매분도 조금 따라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매분. 사실 이거 운 게임이야. 제트백도 운이고 샷건도 운이야. 운. 운이요. 운. 나의 재수야. 모논 방송 오늘 쉴게요. 뭐지 이거? 무슨 게임이지? 몰라. 이제 이 게임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 스펠런키. 스펠런키의 끝 하나 한번 보고 싶거든. 정말로. 스펠런키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조심. 저 있다. 가까운 데 있었네. 좋아. 이 소녀의 육체가 굉장히 부럽다. 나는 뱀 맞으면은 아파서 죽는데 우리 뿡뿡이 코가 다 짜그러지는데. 얍. 돈은 되게 많고 저 위에 올라가서 아이템을 먹고 싶지만 너무 늦었어요.
되돌아가 올라가기는 조금 거시기하네. 턱님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아니야,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안 해 그런 거 가능해. 그 사람 보였어. 으이, 보자고. 왜 못 봐? 자, 돌멩이 아주 잘 이용하는데 좋아. 이런 플레이 괜찮아. 오케이, 막 던져. 뭐 돌멩이 나만 도네 이거. 자, 막 던져. 여러 개 막 가져가. 밑에는 뭐가 있지? 해골! 내가 자꾸 헷갈려 하는 게 해골이야. 바로 저거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저거 조심해야 돼요. 움직이는 것도 있고 안 움직이는 것도 있으니까 내가 가끔가다 안심하고 그냥 무시하고 갈라 그래. 굉장히 큰 잘못된 버릇이야. 상점이 보입니다. 돈은 2만원 돈이 넘고요. 뭐가 있을까요? 에헤이, 괜찮아. 저 선물 상자에서 엄청난 게 나와 의심치 않는다. 아! 내려갈 때 점프 뛰어서 내려가지만 왜 그런 버릇이 생겼지?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장갑을 살까? 아니야. 장갑 사서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이거 보험? 아, 이거 보험. 1,000원짜리네. 얼마 안 되네. 보험. 오! 으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상자에서 엄마 무시한 녀석이 나왔습니다. 대박이야 이건. 이건 대박이요. 오, 이번 판은 완벽한 판이야. 자, 뽕을 한번 뽑아볼까? 우! 완벽한데? 좋아. 그냥 가면 되겠다. 자, 체력은 많고 체력 오고 제트팩을 얻었다. 완벽합니다. 나오기도 하는구나. 저 처음 먹어봤어요. 대단해. 막 살펴볼 수 있잖아 이렇게. 얼마나 편하냐. 야, 정말 편하네. 자, 오호호호호. 어이, 어이, 따이. 어, 재물? 일로 갈 수 있었나? 아, 벽을 일단 뚫어야 돼. 일단 폭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한번 뚫겠습니다. 그럼 오호, 좋아. 부스터 무한인가요? 아, 이게 바닥에 닿아야지만 충전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쓰고 있을 뿐. 스파이크 신발 괜찮네. 무한 아니에요. 한 푸쉬 하다가 꺼져. 어, 자, 그래서 적당히 끊어주면서 내려갈 필요가 있다더라. 휴, 오호. 그러니까 샷건만 있으면 완벽해. 샷건만 삼신기가 있네 보니까 이게. 나침반, 제트팩, 그리고 샷건 가지고. 오, 훔칠 뻔했어. 좋아. 한대 맞은 거. 막 내려가지 말자. 어, 보면서 내려가야 돼. 제트팩이 있다고 좋다고 그러지 말고 보면서. 안 이래지면 안 돼요.
하지만 괜찮아. 샷건이 생겼거든. 완벽무장입니다. 이제 나침반만 있으면 완벽할 텐데.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오, 조심. 반동 조심. 어, 반동 조심. 커브라도 위험해. 다 잡고. 이걸로 안 되나 봐. 지금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너무나도. 로프. 이제 로프가 필요 없고 폭탄만 쫙쫙 나와주면 좋겠다. 폭탄. 그렇지. 바로 그렇게요. 네. 네. 들 아이템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허. 이렇게. 어? 어? 오라? 오라? 어이 어이 어이. 오호! 완벽해. 보물, 네네, 이제 요거 갖다가 열심히 땅파 하면 되겠습니다. 어! 야이씨! 짜부 될 수도 있나? 짜그러짐이라는 그 사인이 분명, 어, 어, 야야야. 야! 아! 아! 점프했어! 아! 점프했어! 흡혈 아이템을 믿어보자. 설마 이거 이렇게 어이없이. 자, 피를 열심히 먹겠습니다. 이거를 상자가 어디 있었지? 오른쪽에 있었지. 네, 여기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아. 불안하다. 자, 이걸 열었고. 하지만 최대한의 뽕을 뽑고 싶은데. 에이, 이거 버려. 어, 그냥 샷건만 들고 탈출하겠습니다. 탈출. 어디가 출구지? 이거 해볼 법하지 않나? 얘를 데리고 가자. 제트팩이 있으니까 유령 같은 거 별로 위협적이지가 않아. 쟤 왜 으버거리면서 오지? 자, 샷건은 어디다 놨지? 가자 갑시다. 정글로 왔어요. 풀템으로. 근데 체력이 2인게 조금 아쉽네. 체력이 2. 근데 열심히 잡으면은 체력이 오른다고 하니까. 어? 저렇게 대신 잡아주면은 안되나요? 그러니까 피에 다 있어야지만 되는건가? 그걸 아직까지 잘 몰라. 밑을 보고. 장글. 아까 어떻게 죽었었죠? 샷건의 반동을 통해서 가시에 바로 찔려서 골로 가셨지? 자, 기억을 하거라. 기억을. 다 잡아! 다 죽여라! 돈은 많이 모아두겠습니다. 네. 오호! 일로 와! 자식 일로 와. 오케이. 아! 피라냐. 얘도 잡자. 그렇지, 얘도 잡으면 되지. 피를 원한다. 자, 잡았지. 별로 가기 위해서는 폭탄으로 뚫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케이. 오, 체력이 10이야. 뭐야, 나 왜 체력 10 된 거예요? 흡혈 아이템을 먹은 이후에 두 명을 추가적으로 저기다가 받쳐버리면은 오르나봐. 나 체력 10 됐어. 어떻게 된 거지? 이건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구만 이거. 16점을 모으면은 오, 그렇게 되는 거였나? 아무튼 대단해, 대단해. 이제 주위에서 가시만 틀리면 돼. 가시만, 가시만, 가시만. 좋아요. 퍼펙트, 퍼펙트. 이것만큼 완벽한 판이 지금까지 단 한 판도 없었습니다. 가자고. 이거 끝을 볼 수 있겠는데? 이야, 비흡템의 위험을 잘 느꼈습니다. 얘 최대 체력이 10인가봐 더 이상 오르지 않나? 모르겠다. 벌레 뱃속 탐험해 보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내 머리가 산채로 뜯겼습니다. 너무 어려워 나에게. 난 일단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 7만원은 모아야 된다고? 7만원을? 알겠어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파밍하겠습니다. 그럼 파밍. 됐다. 덩. 돈이다, 돈. 또 재단 같은 거 없을까? 재단? 난 재단을 자꾸 찾고 싶다. 아, 지저스. 칼리 신이시여. 아, 지저스. 해골은 피가 안 나오나? 사실 맞겠라 그랬어요. 맞아요, 맞겠라 그랬어. 나 체력 11 됐다. 완벽하다. 요! 아, 왜 떨겠어? 자, 이거는 여기다 두고 이렇게 내려가서, 내려가서 됐고, 이것도 가져옵시다. 제트팩이니까 전혀 뭐, 어, 그치? 어이, 그치? 예, 체력 11. 그리고 돈은 46,000 얼마. 그리고 뭐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암시장을 찾아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벽을 이렇게 다 이렇게 붙어서 돌아다녀봐야 되나요? 이렇게 다 찾아봐야 하나? 좀 뭔가 땡땡한 벽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돌아다녀봐야 되나? 맵마다 무조건 하나씩 있는지, 아직까지 암시장을 단 한 번도 안 들어가봐서 그걸 잘 모릅니다. 그 우자트의 눈 아이템은 가지고 있는데 그냥 멀리 있어도 깜빡거리나. 무조건 이 맵에 있으면은 반응하는 맵에서만. 아하, 누가 왜 안 찾으시나요 이래가지고. 이건 좀 알고 가고 싶어. 질문, 만약에 저 해골을 한 번도 떠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침반 정말 가지고 싶은데 아, 방금 있어요? 방금?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이게 눈을 뜬 건가? 아, 이 맵에 암시장이 있습니까? 어허. 돈만 잃어요? 아하. 그러면은 지르겠어. 2,500원 싸지. 대박! 대박을 위하여! 그렇지! 아니, 이거 되게 잘 나온다. 나 여기서 무조건 저거만 나왔어. 무조건 상품만 떴습니다, 이상하게. 물러가라, 다 저리 가라. 오케이. 어, 띡띡 소리 나. 여기다. 띡띡 소리가 나고 있어. 띡띡띡띡띡띡. 어이. 여기다가
판을. 오, 저거구만, 저거네요. 어떻게 일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까? 여기서는 약간의 훈수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소녀를 저기 출구까지 데려다 주고 암시장으로 들어갈까 샷건을 들고, 아니면은 소녀를 들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여자를 데리고 요렇게 넣은 다음에, 아하 이게 또 다른 출구구만.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라. 아하, 이렇게 하면 체력도 오르고. 오, 2-3 완료됐습니다. 정말 최종 기록입니다. 암시장. 이 은밀한 장소에서는 뭔가 특이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그렇다. 야, 개구리가 들어왔어. 지금 내가 없는 아이템이 뭐가 있지? 용수철 신발 같은 거 좋다. 러프 뭉치는 필요 없어. 아 잠깐만, 밑에도 상점이 있는데 저거 좀 보고 오고 싶네요. 앙크? 오야야야, 여기도 근데 위험하다. 앙크? 얜 뭐 이상한 것도 먹어. 폭탄도 있고. 아하 이거구만. 근데 5만원이야 5만원이네 진엔딩을 보려면은 저 앙크가 바로 필요합니다. 5만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아하!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곡괭이를, 아 곡괭이 비싸게 파네. 곡괭이를 사가지고 여기부터 열심히 막노동. 만원이네. 적자일 것 같은데요 냄새가, 그쵸? 왜 이렇게 쥐가 많냐? 나 몹인 줄 알고 헷갈려. 근데 상점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은 날 죽여버리겠지. 아니야 이거는 해볼 수 있겠다. 여기 시간 무제한인가요? 유령 나오나요? 암시장인데 명색이. 상점인데, 상권인데 여긴. 아 룰렛을 돌릴까 그랬나? 나 샀어 이거! 아이 샀어! 아이 샀는데 열심히 노동하려고. 노가다. 죄송합니다. 안다. 분명히 저 가시에 찔려 죽을 겁니다. 난 침착해. 저 가시에 찔릴. 그렇지. 샷건 떨겠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다음에 한번 전쟁을 한번 해보자. 아 다시 들었다. 여기까지 못 올라와. 괜찮아. 우리는 물을 마시면서 약간 침착하면 돼요. 아니? 출근 어디야? 아 저 나침반. 오케이. 샷건이 필요해. 샷건. 아, 나 분명히 상점을 침범 안 했는데. 난 분명히 침범하지 않았어.